안녕하세요, 럭녀예요. 제가 빚을 지고 나서 정말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고통의 크기가 굉장히 상대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전에 제일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영상을 찍었을 때 저희 엄마가 조현병이라서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 약간 우울하다라는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근데 그때 저는 정말로 다른 집그 어느 누구와도 이렇게 비교가 안 되게 제가 힘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릴 적 환경도 그렇고 그냥 좀 힘들다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결혼해서 내가 그 삶을 벗어날 순 없지만 그래도 남편하고 좀더 안정적인 이 삶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한 건데, 남편이 훨씬 더 나에게 큰 고통을 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때 600 잃었을 때도 저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제 생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니까. 근데 이제 1억이 딱 되고 나니까, 아, 600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그 당시 때는 제가 진짜 세상을 다 잃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고, 너무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 딱 1억이 되니까 그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엄마 아픈 것도 좀덜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커 보이니까. 뭐 유튜브 상에서는 제가 막 일일이 제 사생활이 어떻다, 뭐 시어머님이 어떻다 이런 걸 이야기는 안 했지만 또그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간의 그런 신뢰 관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너무나 나에게 고통스러웠는데, 진짜 웃긴 게 지금 이 빚을 제가 지고 이 일이 일어난 지 지금 이제 약 4개월 차가 접어들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진짜 이 고통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그 생각에 집착하고 그거를 계속 내가 생각하면 할수록 이 고통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엔 되게 바쁘게 움직이거든요. 하루하루를, 뭐 물론 빚을 갚기 위해서 제가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뭐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어쨌든 내 일에 지금 더 충실하자,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좀 살아가다 보니까 돈 1억이 조금 잊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주위에서 조언을 듣고 나의 인생 선배한테 이야기를 들어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해서 느끼는 거랑은 크게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까 고통의 크기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복이라는 것도 내가 복을 담을 그릇의 크기가 커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돈을 계속 쉼없이 벌어오고 막 했는데도 이 돈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처음엔 빚으로 나가서 이제 겨우 다 갚았다 했는데 또 이렇게 지금처럼 돈을 갚아야 될 상황이 또온 거잖아요. 아, 이건 어떻게 보면 내가 그동안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내 개인, 내 가족, 만 생각하면서 좀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건 아닌가. 내가 제3자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나? 내가 제3자를 위해서 희생한 적이 있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로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 훨씬 많게 살아왔던 거죠. 돈이 계속 나가는 것도 내가 복을 담을 그릇이 커야지 복이 막 들어왔을 때 이게 막 담겨 있는데, 나의 복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아도 계속 다 흘러나가는 거지. 지금이 딱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 복의 그릇의 크기가 작았구나를 인지하고 그 복의 그릇을 키우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지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내복 받으려고 무조건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하더라도 좀더 감사하자. 남을 위해서 마음을 내는 게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혼자 살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돈보다 더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뭐꼭큰거 아니더라도 제일 작은 거는 인사. 지나가는 사람 보면, 아는 사람 보면 먼저 인사하고,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그린피스 후원도 하기 시작했어요. 빚이 1억인데 무슨 또 여기다 후원까지 하냐. 아, 근데 또 이거는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돈들도 내가 쓸때 즐겁게 써야지 돈이 나중에 즐겁게 들어온대요. 만 원을 썼을 때이 돈은 10배, 100배, 1000배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이 돈을 굉장히 아까워하고 막 나가는 거에
집착을 한다면 과연 이 돈이 제대로 돌아오겠나 이거죠. 그러니까 뭐꼭 돌아오라 이런 걸로 하기보다 내 마음 씀씀이를 조금 더 이전보다는 인색하게 내지 말고 유효하게, 여여하게 베풀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현병 같은 정신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인지를 했고, 또 제가 마음적으로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명상이라던가 마음 공부 이런 채널들을 많이 보면서 영적으로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나도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보자.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의지되었던 거는 진짜 막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책이고 마음 공부 유튜브 채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나를 일어설게 할수 있는 원동력? 조금 더이 마음을 내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하루에 한번 이상은 무조건 이런 마음 공부 채널 관련 영상들 보고 듣고 그리고 문구로 읽어보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러한 것들을 내가 조금 더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나이에 깨닫게 되어서 한편으론 기쁘다. 살아갈 때 어떠한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냥 지금 일단 나에게 먼저 이런 일이 와서 다음에 어떤 일이 와도 조금 더 굳건하게 진짜 넘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조금 더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